부처님 법 만나 공부하여 보니 제가 참으로 어리석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자기 가진 쪽박을 자기가 깨는 어리석은 사람이 저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행정진하며 생활하다 보니 다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유독 남편에 대한 마음은 잘안 됩니다. 예전에는 저의 모든 괴로움이 남편 때문이라 생각하여 저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게 했는데 법을 배우고 나니 제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남편을 괴롭히지는 않지만 마음은 늘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고 남편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다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어린애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 제 스스로 설수 있는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몸만 어른이 아닌 마음도 어른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 정진하며 생활 속에서 어떤 행을 실천해야 그나마 남은 쪽박이라도 깨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스님의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내가 어린애 같이 남편에게 의지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의지하려면 확실히 의지해라. 그러니까, 일할 거 있으면 남편한테 의지하고, 좋은 거 먹을 거 있으면 지 주인 노릇하고 지 쳐다먹고, 이렇게 경상도 말로 디비 쪼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다 남편한테. 잘못된 건다 남편 탓으로 돌리고, 좋은 건다지 탓이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의지하면 어린애처럼 다 엄마 하자는 대로 따라 한다 해서 애들이 무슨 문제가 돼요. 남편한테 의지한다 그러면 뭐든지 다 남편이 결정한 대로 따라 보세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든지 남편 하자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자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의지를 해야 돼요. 지금 확실히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놀지. 그렇다고 하면 책임의식이 있느냐? 책임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속으로 잘났다는 생각 안 해요. 딱 써놨는데, 이명백에.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기도하세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숙이고 살겠습니다. 내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좀 하세요. 하루에 108배 하면서 우선 한 100일 해보세요. 아니 종이 덜 돼가 그래. 확실하게 숙이면 저절로 뭐가 된다? 확실하게 자립을 하게 됩니다. 고개를 쳐들기 때문에 한편은 의지하고 한편은 쳐들고 이래서 지금 갈등 관계에 있어요. 내가 딱 쳐들려면 남편 없어도 살수 있는 자립인이 되든지 안 그러면 숙이려면 완전히 배추 시래기 숨 죽듯이 확 숙이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탁 쳐들 지금 수준도 안 되고, 탁 숙일 수준도 안 되는데, 어느 쪽을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팍 숙여서, 이, 아상을 좀 빼면, 저절로 자립심이 생길 거예요.